평화로운 평범한 어촌마을에 아주 젊은 기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혹시 이 안에 숨어 계신가요? 여기 젊은 기원이 못 봤네? 선생님, 대체 어디 계신가요? 저 멀리에 범상치 않은 패션의 어부분이 계신데요. 혹시 오늘의 귀여인? 아, 네. 반갑습니다. 이름은 임재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사는 곳은 경남 남해 창선에 보천마을이라고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온 건 2017년 11월 말에 내려와서 이제 뭐 사업 신청하고 한 거는 19년도부터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신가요? 예. 아, 네. 저는요, 창선면 보천마을에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임정수입니다. 그전에는 집사람이 같이 했는데, 지금 자녀가 내려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작업이 한창이신데,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 쭈꾸미 단지 이제 놓으려고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새꼬막 형광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새꼬막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기존에 계속 마을 어장에는 이제 새꼬막을 살포를 해서 키워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작업 어선이 많이 모질하다 보니까 그 어장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작업이 몰리게 되면 배가 없어서 마을 작업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게 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형망 어선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꼬막이라는 게 이제 다른 굴이나 이런 것처럼 뭐 살포를 하고 나면 손은 볼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뜻에 맡긴다고 보셔야 돼서 못 모르고 뛰어드시기에는 조금 위험 리스크가 많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뭐 많이 올라올 때는 저도 좋은데 좀 작게 올라온다 이러면 저도 조금 기분이 안 좋고 하거든요. 거기 물때라든지 뭐 수온, 수심 이런 걸 다 알아보시고 뭐라도 하나 안 맞으면 잘 안 큰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새꼬막 철이 아니라서 새꼬막 대신 쭈꾸미 단지 작업을 나가신다는 임재욱 선생님. 배에 올라타는 것도 절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귀여에서 아버님과 함께 바닷일 사업을 하고 있는 귀여인. 아버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힘든 점 같은 거 없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한 30년 넘게 이제 부산에 거주를 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뭘 하려고 하니까 귀여한 지 지금 한 3-4년 넘었는데도 아직 손이 안 익는 일이 있어요. 저도 답답한데 아버지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바다에서는 또 작업 자체가 위험하니까 바다에서만큼은 조금 고통을 또 치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서투죠. 아무래도 단지 놓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저기 묶어져 있는 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착착 나아가는데 그걸 꼬이거나 해가지고 이게 빨리 안 되니까 걸리고 그러면 이게 부진은 안 되거든.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으니까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는 부분은 야단 칠 일이 없잖아요. 이 쭈꾸미 단지를 한번 설치하게 되면 언제 수확하게 되나요? 어선들마다 단지 수는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16개 정도 지금 바다에 들어갔고 이제 들어간 날짜 기준으로 한 4일 기준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쭈꾸미 단지 설치를 끝내고 4일 전에 먼저 설치해둔 단지를 거두는 작업을 할 차례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재욱 씨는 아직 30대의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나 빨리 귀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부산에서 한 10년 동안 자동차 부품업체 있었는데요. 그 있다가 뭐 좀 몸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부득이하게 좀 빨리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사풍이 와서 몸 좀 안 좋아서 안 좋기는 안 좋았는데 한 40대 이 정도 돼서 내려가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장단에서 이제 관광차 여행 가고 나서 갑자기 손녀하고 같이 다 내려와가 한 달 두 달 있다 보니까 그냥 정착이 된 부분이지 그냥 기왕 정착을 하려면은 그러면
군의 그 기육 교육을 받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첫 작업했을 때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서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내심 좀 불안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첫날 첫 작업 끝난 날 아무 탈 없이 끝났을 때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이제 이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느끼고 지금까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시다. 아,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재욱 씨가 어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딱 정해져 있나요? 기농은 일단 땅이 이제 자기 땅이잖아요. 네. 자기 땅 안에서 뭘 농사를 짓든 뭘 하든 거기서 올라온 건 다 자기 거잖아요. 근데 기어를 하는 건 바다는 내게 없어요. 서로 이제 상부상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도와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 터진 것 같아요. 아까 전 뭐 줄 매듭이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중간중간에 있었잖아요. 네. 그게 다 다른 배에서 잘라가지고 묶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어구를 뭐 잘라야 될 경우가 생기면 묶어만 줘도 되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자르기만 잘라버리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약간 색안경을 많이 끼고 보시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서로 이제 이해를 해가면서 이 조업이라는 게 보기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처음 기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실패는 안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정확하게 잘 알아보시고 지금 정착하려고 하는 지역에 뭐가 많이 나고 그 주변 환경이 어떤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오셔야지 아 기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무턱대고 내려오셔서 사업을 하시다가 또 잘 안 되면 또 자기도 속상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아보시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이렇게 멋있게 기어에 성공한 아드님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올 때는 많이 미비해가 내려왔는데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그 생활권을 잘 활동을 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어인으로서 바다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재욱 씨에게 바다란 어떤 의미인가요? 바다는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만큼 돌려주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심술도 부리고 하지만 그래도 퍼줄 때는 또 막 한없이 퍼주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자연은 우리에게 항상 풍족함만을 주지 않기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젊은 기어인 재욱 씨의 어촌 인생은 분명 아름다울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하영이 사랑해요. 화이팅. 건강해요.